네, 안녕하십니까. 학평론가 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코우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찾아오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죠? 예, 그렇지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뜻깊은 그런 공연이 이곳 코우스에서 열립니다. 앞서 유성기 음반 지직거리는 소리로 김순태, 김수연, 이창배 세 분의 목소리로 녹음된 경기 입창이죠. 선소리 산타령 놀량을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제자분들의 목소리로 놀량부터 자신 산타령까지 쭉 한 바탕을 들어보셨는데요. 바로 40여 년 전 작고하신 국가무용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인간문화재이셨던 김순태 선생님의 40주기 공연, 그리고 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던 전설적인 또 경기 명창이죠. 김옥신 선생님의 타계 30주기를 맞은 공연 2인을 그리다를 이곳 코스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공연을 위해서 서울 작가 보존회, 서울소리 보존회 등 단체가 각각 김순태, 김옥신 명창의 소리를 잇고 있는 단체인데요.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특히 금년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역대 유례없는 그런 더위 속에서도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공연 후반부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김순태 명창의 후손들과 연락이 돼가지고서 특히 이 무대를 같이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공연이 바로 오늘 공연인 것 같습니다. 1부에는 김순태 명창의 소리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되고요. 2부에는 김옥신 명창의 소리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런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공연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서울시 예능본사 인간문화재죠. 최영숙 명창, 이분은 김옥신 선생님을 사사하셨는데요. 명창께서 두 분을 정말 오늘 멀리서 바쁘신데 이 자리에 지금 내려와 계시거든요. 두 분, 김순태, 김옥신 두 분이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추모하는 추모의 정을 담아서 대감요리 한 판을 크게 벌여드린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가족분들도 나오셔서 또 두 분께 후손으로서 감사의 인사, 제자분들은 또 좋은 소리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두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 소리를 남겼지만 그 많은 소리를 다 두 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려 한 두 시간 오늘 공연이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잡잡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대를 끌어가게 됩니다. 이 잡잡가는요, 경기 지역에 사설이 긴 노래, 민요가 있고 잡가가 있는데 민요는 사설이 짧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잡가는 전문가들만 부를 줄 아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 시비잡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몰이 잡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몰아서 가는 소리고요. 그리고 문화재도 아니면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잡잡가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잡잡가는요, 작가보다도 더 잡스럽다라고 약간 비아냥 거리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소리꾼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많이 못 부르셨어요. 그러나 뒤풀이 같은 데서는 굉장히 분위기를 띄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들으실 김순태 선생님의 소리. 김순태 선생님은 국가무용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인간문화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섯 분이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방탄소년단 같은 BTS 같은 보이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섯 분 각각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섯 분이 있었는데 김순태 선생님은 얼굴과 보이스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키도 굉장히 크시고 굉장히 얼굴도 또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꽤 마음고생을 좀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가족들로부터 들었는데 그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선소리 산타령 5
다섯 명의 그룹 가운데서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어요. 여성들보다 더 섹시하게 노래를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잘해, 인물 좋아 하다 보니까 뭐 여기 가족분들도 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서울 장안에서 너무나 유명한 소리꾼이었지만 빨리 타게 하셨어요. 그 바람에 서울 소리를 산타령 하면 이창배, 정등만 두 분만을 생각하지만 실은 김순태라는 분의 소리는 이창배, 정등만 선생님을 넘어서는 아주 뛰어난 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작자까지가 한 곡 한 곡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아, 김순태 어른, 김순태 선생님, 김순태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런 아주 훌륭한 소리를 부를 줄 알고 있었고 이것을 후대에 남겼구나,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고 계셨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태 선생님 공연이 끝나면 우리 평양 건무팀이 특별 공연을 해주실 겁니다. 평양 지역의 건무를 공연해주시고 뒤이어서 최영숙 선생님께서 정선 아리랑까지 들려주시면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나와서 여러분께 또 2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순태 선생님의 소리째를 잇고 있는 조유순 명창과 서울작가 보존의 여러분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다가 별